네, 종가 공략주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 매일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 시도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수가 또다시 뭐 밀려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평가가 가능할지 시장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에 우리가 공략할 만한 종목도 하나 살펴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했던 폭을 다시 반납하는 형국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씩 눌리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분을 반납한다는 거는 일정 부분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와준다는 부분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의 지수 방어들이 어느 다시 또 빠져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형국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이제 설 연휴가 바로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상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상승 시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아무래도 미진해 보인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설 이후에 장 대응 시점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이글벳입니다. 이 기업은 동물용 의약품 전문 제조 영위 기업입니다. 동사는 동물약품 제조, 판매 등의 상업과 부동산 인배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 호주와 동남아 일대에 수출을 시작하여 현재는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해외시장 개척으로 인하여 수출 비중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점이 있습니다. 동사를 좀 주목해볼 만한 이유는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작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후안시에서 집단 발병한 폐렴으로 아직까지 원인이 불분명한 진드병이 확산되어짐에 따라 중국에서 폐렴과의 전쟁을 좀 선포를 하면서 해당 지역을 봉쇄하겠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 관련 기업인데 왜 연계가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점을 좀 짚어보자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로 이 뱀이 유력하다는 논문이 좀 나와주면서 동사도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호흡기로 인한 감염이다 등의 원인 불명 사유로 인하여 최근 다수의 종목들로 수급들이 옮겨다니는 모습들을 좀 다수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동사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시점으로 의약품 관련 기업이니만큼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동사가 이러한 질병과 연계점을 보인 것은 이것뿐만이 아닌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와 연관되어지면서 동사가 주목을 받았던 점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중국 내에서 발생된 흑사병으로 주목을 받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흑사병의 경우에는 다행히 확산이 되어지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 흑사병의 경우에도 지에 이제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서 캐스트균이 옮겨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이니만큼 동사와 연계 테마가 다수 발생된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질병과 연관된 다수의 테마로 연계된 동사를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 반려동물과의 연계점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병원 등을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좀 많이 가봤었는데요. 그곳에서 동사의 제품을 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2020 K-PET 페어에 참가를 하면서 반려묘 시장으로의 확장을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수입 사료에서 인지도가 높은 나우나 종근당 바이오와 함께 생산한 라비벳 유산균 등의 제품 라인을 강화를 하면서 앞으로의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주가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월봉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크게 상승했던 큰 상승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좀 동반되어지면서 크게 상승했던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저점 부분들도 꾸준하게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월봉을 좀 지나가고 일봉으로 좀 넘어가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지금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상에서 이제 봤을 때 18년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고요. 이전에는 좀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4,000원대 부근상에서 어느 등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가 작년 4월부터 어느 정도 크게 상승했던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시기부터 해가지고 크게 상승했던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크게 보여주면서 변동폭이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6월경 9,000원대, 그리고
작년 9월경 11,500원대, 11,750원대까지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도 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 먼저 크게 상승했던 거는 이슈와 동반되어지면서 크게 상승했다. 그렇다면 현재 종사의 테마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슈가 다수 연계점이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 흐름들이 어느 정도 나와주었다가 이때가 흑사병 관련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요. 좀 확대를 해보자면 이 시기 때 대지표 관련이죠. 이 시기 때 갭상승으로 크게 이제 상한가로 계속 갭상승을 하면서 올려주었다가 이때 지금 이렇게 갭이 벌어졌던 구간을 어느 정도 메꿔가면서 어느 정도 현재 흐르는 모습도 있고 지금 이슈가 다 어느 정도 동반된 이슈다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계속적으로 남겨주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시도를 해준다. 위로 돌파해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아쉬웠던 거는 이제 설 전이고 어느 정도 수급이 세게 동반되지 않았던 모습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매수 시점을 잡는다고 하면은 매수 포인트로서는 나쁘지 않다.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동사상에서 지금 이 시기 때 9,000원대 부근 상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눌렸던 모습도 있지만은 이 중간에 8,000원대에서 9,000원대에 어느 정도 매물 시점을 소화를 시켜주면서 돌파력 기점을 나와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가 있는 점도 있고요. 지금 최근 꾸준하게 이제 위쪽의 최고점을 어느 정도 갱신했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 갭을 어느 정도 메꿔가면서 이제 흘러갔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기 때는 조금 이제 내려갔던 모습이 있었지만은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을 받고 수급들이 들어와주면서 동반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저항 기점을 돌파하기 시점 나와주고 그렇다면 최고점을 어느 정도 경신할 수 있는 기대감 또한 장기적인 시점으로는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볼 텐데요. 지금 이제 9,000원대로 일단은 좀 목표가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대 부근 상에서 목표가를 잡고 조금 이제 여기 구간 좀 돌파해준다 하면은 이전 고점이죠. 이전 고점 9,500원대 부근 상으로 해가지고 목표가를 잡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고 하단 부분에서 어느 정도 눌릴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하단 부분 손절가는 7,000원대로 해가지고 시점을 보시면서 대형 시점으로 보시고 단기 대형 시점도 좋지만은 장기 대형 시점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좀 볼만하시다라고 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글배 점검을 해봤습니다. 목표가를 9,500원으로 손절 가격을 7,0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의 가격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우한 폐렴 관련주로서 이 이글배 또한 더 확산돼서 호재로 작용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고요. 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